북쪽 어느 한 마을에 창자기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창자기는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했어요. 아, 귀찮아.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베껴서 써야겠다. 하지만 숙제가 귀찮은 창자기는 결국 누군가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을 그대로 베꼈어요. 다음날 창자기는 숙제를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만 호수에 숙제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이것이 네 숙제냐? 산신령은 어젯밤 창자기가 베낀 독후감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창자기의 숙제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것이 네 것이냐? 네, 그 숙제가 제 것이에요. 그러자 산신령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남의 것을 베껴서 학교 숙제를 내려고 해? 벌을 줘야겠다! 아휴, 꿈이었구나. 아휴. 숙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창자기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베끼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스스로 숙제를 끝마쳤답니다.